기계 중에 하나인 울세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소마취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국소마취 주사 자체가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할 때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돋보기 열을 집중하면 그 검은 종이가 타는 것처럼 초음파 열을 안쪽에 특정 부위에 집중시켜서 말하자면 태우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피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여기까지 피부 쪽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고 여기 4.5 이 초록색 라인으로 이제 울세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게 지금 표면이고요 기계 표면이고 약간 거칠게 보이는 게 이제 피부예요 피부 진피 그리고 그 지방층이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여러 가지 막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고 그 지방층 아래에 여기가 이제 근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울세라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자가 직접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다. 그 깊이에 내가 에너지로 시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추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군살이라고 하는데 자꾸 그 볼륨이 그 턱 위치랑 아래쪽 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볼륨을 좀 제거를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볼륨은 없더라도 피부 탄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피 깊이를 좀 조절을 해서 울세라를 해주면 살이 많이 돌아왔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시술은 스킨보톡스랑 비제닌이라는 피부 주사를 각각 진행할 거고요. 일단 피부 조사는 피부의 여러 측면의 도움을 조금씩 주는데 이제 각각의 주사가 메인으로 타겟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의 이제 피지 기능이나 다른 이제 컨디션 조절에 대한 관련된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제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좀 확실한 그 효과가 있고, 여유가 되시면 그 피부과 시술을 받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